지난주 시리즈의 창시자 인피니티 워드와 후발주자 트레이아크의 불꽃 튀는 대결로 알아본 콜 오브 듀티의 성장기. 길다 길어 무려 12년의 역사를 모두 살펴봤는데 그렇게 떠들어 놓고 아직도 할 말이 많은 두 남자. 그들이 추천하는 콜 오브 듀티의 최고의 시리즈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자,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최고의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말이죠. 아, 최고는 역시 그거죠. 그거죠. 그거 얘기할 거잖아. 그거. 아, 그거지. 그거. 아, 당연히 난 넌 그거라 생각했어. 그거. 내 인생 최고의 콜 오브 듀티. 그렇죠. 콜 오브 듀티 최고의 시리즈물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 둘, 셋. 콜 오브 듀티 투 페어. 다르네요. 네? 오. 아, 투가 최고죠. 근데 어제 또 추억팔이 하려고. 아, 추억팔이가 아니야. 추억팔이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콜 오브 듀티 2는 네. FPS의 혁명적인 게임이에요. 모던 워페어는 현대판 FPS의 혁명과도 같은 게임이에요. 아,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어떤 말 모르십니까? 콜 오브 듀티 2야말로 네. 진정 콜 오브 듀티의 모든 근간이 되는. 하지만 과거만 쫓게 되면 발전이 없다는 것도 확실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보여드릴게요. 콜 오브 듀티 2를 실제로 해야 되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콜 오브 듀티 시리즈 11개의 타이틀 중 포완욱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스트 타이틀은 바로 시대를 앞서간 명작 콜 오브 듀티 2.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래픽과 감성을 자극하는 사운드는 두 남자를 흥분의 두건이에 빠지게 했다는데, 포완욱을 울부짖게 한 콜 오브 듀티 2의 매력은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자. 일단 이 뒤에 사진 보십시오. 아, 이 전쟁의 느낌을 그대로. 역시 남자라면 베테랑을 하면은 네.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은 네. 탕 쏘고 튕! 이러고 있으면은 병원을 데려가겠죠. 알겠어요. 일단 빨리 게임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보통으로 제가 네.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 독일군 본부를 급습해서 이제 거기를 폭파시키는 네. 그런 미션입니다. 네. 옆에서 동료가 하는 말이 아, 생생히 들리고 있죠. 폭탄의 사운드가 귀를 휘감고 있습니다. 현장감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이제 그 이 견착 타격이 없으면 게임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견착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른 FPS 시스템에도 이 견착 사격을 그 강제화시키는 그런 좋은 설레가 되죠. 위쪽이 탱크다! 엎드려! 두 대! 놈들이 온다! 자, 이제 저번에 독일군이! 아, 우리 러시아 동지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느낌. 아래도 있다. 아, 이게 뭐야? 아, 밀렸지, 우리가. 우리 밀린 거지. 총을 바꿔, 총을. 2번. 아, 2번? 2번이 아! 2번이 아! 그렇지. 뭐야, 이거 뭐야. 이 총이 러시아에서 가장 좋은 총입니다. 누른 다음에 긁어봐요, 누른 다음에. 손맛이! 우와, 이거. 와, 손맛, 이거. 이거. 어, 성균! 성균아! 이 으아! 이거 지금. 으아! 어, 성균! 성균아! 다 죽어! 성균아! 총알이 없어! 병원 가야 되는 거니까.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두 번째 홀! Fire in the 세 번째 홀!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들어야지, 안으로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오죠.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전쟁 또한 존재할까요? 빨리 바로. 바로. 오! 아, 가까이 있으나 개머리판으로 상대를 터치하려는 저 적의 움직임. 뛰어난 친구구만. 보시면은 UI가 전투를 위한 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애매할 때는 저 밑에 맵에 있는 이제 별 표시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오호! 앉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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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들어. 아우.
전체 느낌 어떠셨나요? 일단 사실 저도 이 콜 오브 듀티 2를 해봤기 때문에 뭐 예전에 어떤 기억이 다시 한번 좀 새록새록 또 떠오르기도 하고 정말 10년 전 게임이라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봐도 그래픽이 막 엄청 막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콜 오브 듀티 2를 추천했습니다. 게임 전문가 오성균이 추천하는 콜 오브 듀티 최고의 시리즈 콜 오브 듀티 2! 근현대전의 시작! 모던 워페어! 생생한 연출에 완벽 몰입한 두 사람! 이러다 군대 한번 더 다녀올 기세인데 지금부터 스토리, 연출, 그래픽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모던 워페어를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일단 지금의 메인 화면인데 과거의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딱 봐도 현대전 느낌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느낌 뭐죠? 일단은 콜 오브 듀티 2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그래픽, 훨씬 더 발전된 효과. 아, 뭐 그거는 이제 2랑 4랑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모던 오페어가 좀 더 모던하게, 아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당장! 없습니다. 지금 발전이 당장! 없습니다. 입대하십시오. 네? 군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자, 모던 워페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이제 난이도가 나오게 되는데, 혹시 남자라면. 보통이죠. 제가 2도 보통 하셨어요. 보통이 아니던데. 그렇죠. 네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 너 어려움 한번 해봐, 그러면. 아, 좋습니다. 어려워.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화물선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점거하는 것이 일단 이 미션이죠. 나오는 이게 바로 모던 워페어의 연출력이거든요. 이거 진짜 내가 진짜 대위 그 어떤 그 어? 진짜 소총병이 된 것처럼 내가 진짜 대원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벌써 이 깨지는 거 보세요. 이런 거거든. 이게 모던 워페어에서부터 이런 어떤 물리적인 엔진의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전착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포커스 일체 이런 블러 효과 이런 것들 말이죠. 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아예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자 저런 식으로 해서 파도에 배가 빡 하고 치게 되면은 여기서 물이 촥 하고 올라와서 그 떨어지는 모습들까지도 전부 다 재현을 해주는. 아 예. 자 연출력에서 어떤 이 진을 보하는 이거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힙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대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반중면 같은 거 쓰고 있으니까는 네. 시야가 보면은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런 효과.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 이스트, 노스, 뭡니까 사우스 네.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상대방과의 거리와 위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치판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광탄이 같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총알이 날아가는 위치와 상대방이 날아오는 총알의 위치 같은 것들도 다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문제 있고 바로 들어가죠. 위로 아 너는 안 쏘고 지금 같은 대원들이 다 죽이고 있잖아. 안 죽이고 있잖아. 아까 전도 나도 그랬으면은 야, 어디다 쏩니까? 아, 저기 초발 아깝게. 아니, 백업 들어가지. 백업. 그렇지, 백업. 오. 어디 쏘는 거야? 네가 쏜 게 없는데 미션이 클리어가 됐다고 이건 좀 진짜. 아, 역시 팀 당합이. 자, 물건 챙겨서 바로 나오도록. 그 갑시다. 오케이. 라스트 무비. 적기가 옵니다. 오, 안 돼. 정확하게 이 한 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모던 워페어의 진정한 재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화물선이 기울어졌어요. 화물선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연출력이라는 거거든요. 내 몸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몸은 똑바로. 아니 지금 이게. 야 나도 그런다 야. 보는 내가. 있어봐. 야. 이게 바로 모던 워페어야. 그렇지. 막 물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사람 쫓아가야지. 아 같이 가. 저 사람들도 살아야지. 와 파도. 자 조심하시고 자 헬기 전후에 이게 모던 워페어라고 아까 전에 봤었던 그런 느낌하고 완전 다르다고 아 이게 내가 나쁜 듯하네 이게 모던 워페어입니다 콜 오브 듀티 2 That's no. 그냥 끝! 이거 이 연출력이지! 아. 연출력이 뭐. 비오고. 인정합니다. 끝나죠. 확실히, 모던 워페어는 이제 2차 느낌을 관전히 보이고, 우리 그렇죠. 저 새로운 게임이다. 네. 새로운 게임에서 새로 시작, 그리고 우리의 집대성을 보여주겠다. 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네. 2가. 아, That's no. 콜 오브 듀티 2야말로, 이 모든 그 콜 오브 듀티 시스템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지 2가 없었으면 모든 오페어도 존재할 수 없었다. 고로 코로지 2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콜 오브 듀티 2하고 콜 오브 듀티 모던 오페어는 진짜 말 그대로 2차 대전하고 현대전의 느낌을 정말 제대로 살린 진정한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제죠,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뭐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콜 오브 듀티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월 출시된 따끈따끈한 최신작 어드밴스드 워페어 대공개. 첨단 무기의 향연 속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 미래 전쟁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G-Choice! 다음 주를 놓치지 마세요!